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해레입니다. 자, 오늘은 회색장원 3부로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약간 줄여드리겠습니다. 아, 됐죠? 아니야,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래, 한 이 정도? 이 정도? 잠만요, 난 카톡을 확인해야겠어. 갑시다. 이게 세이브가 안 돼 있어서. 아, 저번에 레벨 10까지 노가다 뛴 게 다 사라졌어요. 님들 때문이에요. 아, 아닙니다. 야, 툰 만나면 왜 이렇게 시청자를 욕하지? 내가 녹화하는 걸 귀찮겠지만 재생 버튼 하나 눌러가면서 재생수 늘려주시는 분들인데 감사해야지. 갑시다. 쭉쭉. 흑과 백의 성이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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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바밤 빰. 여기 언제 오든지 여기는 좀할 말이 없어. 여긴 그냥 계속 오는 길이기 때문에. 에티랑 크칼브 나왔다. 십사 아닙니다. 점점점. 어떻게 생각해? 별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진 않아. 뭐 그렇네. 자세한 건그 아이에게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부를 필요 없이 우리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뭐 그게 바깥 놈들의 소용인 건가? 응, 아마도 그럴 거야. 그것 봐! 어제 내가 말했잖아. 그렇네. 어떻게든 해야겠지? 그녀들이 왔습니다. 아, 왔구나. 들어오세요. 에티씨, 요사팔에 데려왔어요? 응, 고마워. 애플파이 배달았어요. 그 바위에 또, 그 사이에 또?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넌? 건강이 제일! 요사파이어, 기분은 어때? 기분 최고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매우 매우 상쾌하고 좋습니다. 후후후, 그거 다행이다. 그래서 요사파이어, 바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예이! 어제 꽃밭에서 널 덮, 아, 아닙니다. 덮친 건 어떤 녀석이었어? 불타는 박쥐! 불타는? 응! 새빨간 화염을 들은 박쥐였어. 도깨비 불 박쥐 버전 같은 거. 할퀴거나 물거나 불을 뿜거나 해서 엄청 아팠다고.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니? 이? 그 박쥐한테 필사적으로 도망치느라. 그래도 거기엔 그 박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고마워. 아직 낫지 않은 부분은 지금 내가 치료해줄게. 친절하네요. 와우! 어때? 대단해.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고마워. 천만의 말씀. 그럼 몸 조심해. 네. 몸 조심해. 심심해, 아저씨, 놀자. 누구 아저씨냐? 당분간 그 꽃밭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 일단 상황 설명은 다 했네요. 점점점. 불타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와다즈. 라죠.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화염인가? 그래서 결국엔 뭐였던 걸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 상황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으려만.
뭐 상처도 다 났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세상이 멸망하든 지구가 폭파되든 태양이 멸망하든 태양계가 멸종하든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할래? 뭐 하고 놀까? 난할 일이 있어서 돌아갈래. 에 같이 놀자. 다음에 보자. 뿌! 헤. 흥칫핏 나빠 지세 더러워. 그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이 났을까? 갑시다. 범생이네, 프로즈가. 근데 요사파이어가 귀찮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 아, 아닙니다. 진짜 민폐킹이야. 쉬는 시간에 목욕탕 가져가 할 새끼. 아, 아닙니다. 워프석판이다. 오, 이런 게 생겼네요. 그냥 앞에 보이길래 그냥 딱 했는데요. 워프석판이었어. 오, 꽤나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소리상 지금은 집으로 딱 들어가서. 브로즈, 미안해! 숙제한테 방해했어, 미안해. 여기네요. 아니야, 일단 일기를 쓰자. 쟤네한테 말 걸기 전에 일기 쓰렵니다. 일기 쓸까요? 네. 스스스. 점점. 흠. 그때 그 천사가 파놓은 함정 아니야? 개새끼. 십새끼. 내일은 학교인가? 학교를 다녀? 어? 잠깐, 큰일 났다. 아직 숙제를 못했어. 프로짱한테 도움을. 어우, 숙제를 못하다니. 끔찍하군. 수익평가가 내일이야. 빨랑 가야 돼. 아, 수익평가. 야! 야, 이 개새끼야! 수익표 보내놔, 시황동 새끼야! 거절. 부탁해, 부탁해. 일생의 부탁이야. 거절. 그럼 뺏기지 않을 테니까 공부 좀 그래서 줘. 응? 응? 어쩔 수 없지. 그럼 이 숙제는 책을 보면서 하는 게더 쉬우니까 도서관에 갈까? 야호! 이거 참. 역시 민폐킹. 친구를 귀찮게 한 데는 1등이군. 나도 이런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를 영원히 영원히 귀찮게 하겠어. 왠지 여길 것 같아, 도서관. 와! 역시 나의 촉 대단해. 저의 촉으로 어딘지 단박에 차단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 지금 태평원 소리 할 때냐? 만약 바깥의 주민이 응? 별로 태평하지 않은데? 곤란하네. 모처럼 평화로운 세계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럼 평화로운 세계를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이 세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평화로운 세상이? 너 어차피 하루 종일 실내에 틀어박혀 지내잖아. 그렇지만은 안 돼. 애초에 그 안경 꼬맹이를 부르지 말고 우리가 직접 들으러 간 게. 뭔 소리야? 난 신이라고. 딱히 상관없잖아? 그 정도는. 게으름뱅이. 무슨 말 했어? 아니. 그럼 당신은? 응? 항상 워더즈만 부려먹잖아. 부려먹, 아, 아니, 딱히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워더즈한테 발효시키고. 난 망해, 나 딱히 상관.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숙제 안 해요. 공부하는 법을 알려달라 했나? 점점점. 에, 그러니까 어떻다고? 여기에서만 벌써 다섯 번 설명하고는. 미안. 갈래. 아, 미안. 제대로 들어도 되니까. 자, 도서관에선 조용히. 응. 무엇이 똑같을까? 잠만요. 이거 좀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잠만요. 좀 옆으로. 화면이 이동한 것 같으면 기분 탓입니다. 됐네요. 잠만요.
요 사파이어 씨 뭐 이제 보면 괜찮으세요? 아 로우리 선생님 최야 완전 쌩쌩하죠. 그거 다행이네요.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오시다니 장하시네요. 헤헤헤 꼭 그렇지만은 그리프 선생님의 수업은 너무 어려서 참 큰일이야. 그거 미안하게 됐네. 그리프 그리프 선생님 요사파이어 다음도 숙제이지만 알고 있지? 안돼! 더 이상 잡초뽑기만 싫어. 내 이번이 몇 번째야? 나도 모르겠어. 로우리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이야. 숙제도 까먹어도 혼내지 않아.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 만나고 싶어. 그리파 선생님 숙제 까먹으면 엄청 혼내셔. 무서워 정말. 제가 제일 인상적인 선생님이네요. 잠만요. 자 그럼 요사파이어 씨 숙제 열심히 하세요. 네. 어라 그러고 보니 선생님들이 왜 도서관에? 찾는 거라도 있었겠지. 하 설마 요즘 유행하는 도서관 데이트? 그건 아닐걸. 자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끝내자. 오케이. 어 귀엽네요. 헤헤헤. 공부를 못하는 요사파이어를 받아주고 있는 풀어주네요. 정말 착한 친구다 진짜. 나 같으면 에라이 닥쳐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니 혼자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나올 텐데. 그것보다 풀어주짱. 왜? 최근 수업에서 들었는데 역사라는 거 그거 사실이야? 응? 아니 졸려서 조금밖에 듣진 못했지만 먼 옛날에는 천사와 악마 사이가 매우 나빴단 얘기. 거짓말이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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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장 빼면 죽는다. 제가 웨이크입니다. 에투짱이랑 크칼부씨가 잠만요. 사이가 엄청 나빠서 서로를 증오하고 적대시했다는데? 그 말대로야. 거짓말 말도 안 돼. 아니 실은 거짓말 아니야? 선생님 뭐하러 거짓말 하겠어. 하지만 나랑 프로짱은 이렇게 친한 러브러브 하잖아. 개소리 하지 마! 응? 잠만요. 에투짱이랑 크칼브 아저씨도 엄청 사이 좋잖아? 겉보다 다들 엄청 사이 좋잖아. 평화롭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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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친하다고?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이거 소리가 너무 작아. 아, 저거. 딱 이제 소리 딱 들면 된대, 저거. 아. 잠만요. 이거는 정말 잘 들릴걸? 이건 잘 들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전자발찌 차보. 잠만요. 잠만요. 이렇게 러브라인이 생기는 건가요? 아하하하 제 얼굴 불켰어. 네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해. 오, 이건 좀 멋지네요. 요사파이어, 우리들 그 천사와 악마라는 건 원래는 서로 정반대의 존재로 공존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사이라고 들었어. 이쪽 세계는 매우 드물고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해. 이쪽 세계라니? 뭐가? 무슨 말이야? 일단 다른 세계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우와, 다른 세계라니? 그게 이른바 이세계라는 거? 책에서도 나온 것 같던데. 뭐 그렇지. 그런 게 진짜로 있었어? 그거야 있지. 아주 많이 잔뜩 있지. 에? 난 처음 들어봐. 하지만 왜? 왜 친해질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야? 글쎄, 세계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왠지 쓸쓸하다. 하지만 프로젝트장은 엄청 착하다고? 그래. 마카로나짱도 세란짱도 다들 상냥하고 정말 좋은 친구인걸. 그런 천사들과 사이가 나쁘다니 나는 잘 모르겠어. 후, 요사파이어 너도 아직은 애구나. 뭐라고? 나랑 프로짱은 동갑이잖아. 그럼 프로짱도 어린이네. 그래, 요사파. 세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 세계는 평화롭고 꽃밭이 가득하지만 모든 세계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진 않아. 이 세계도 예외는 아니고. 뭐 이제 옛날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 칼바고 에튜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재 세계잖아.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쪽 세계 벗고 아니다. 내가 말을 뿜었어. 나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들어본 바로는 그때는 무섭고 절망적인 세계로 마지막에는 모든 게 파괴되어 황폐한 세계만이 거기에 있다고 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극할부 씨가. 역시 마왕 이름값 하네요. 뭐라고? 그 아저씨 의외로 무섭구나. 응, 그렇지. 자, 이제 곧 숙제도 끝나간다고? 헤, 그랬지? 좋아, 기합 넣고 간다! 흐렵! 이거 참. 패치! 어머, 누가 당신 이야기를 하나 봐? 어머, 누가 당신 이야기를 하나 봐? 깨깨깨. 에, 아닙니다. 뭔가 재수없어 보여. 숙제 끝! 일단 선생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숙제를 다 끝냈다고? 너답지 않군 요사파이어. 어라, 숙제는 다 끝내셨나 보군요. 수고하셨어요. 로우리! 끝났다. 이걸로 잡초 뽑기는 회피. 지쳤어. 프로짱! 왜? 고마워.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들어지면 졸지 말고 수업을 제대로 들어. 알았어. 자, 이제 도서관에 볼 일은 없어. 그럼 나가면 되겠군요. 여기는 어딜까? 우와, 일단 한번 다 말해봐. 점점점 눈사람 살인기 알팔파 알팔파의 밤 알팔파 노래. 아우, 배고파졌어. 책을 읽으면 배고파진다고? 그럼 마음의 양식이 책이니까 책을 읽어. 어, 누구야? 휴식 중입니다. 와, 여기는 휴식하는 것도 있어? 정말 대단한 도서관이구만. 나 흥분될 것 같아. 저기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기에 모에코가 있어요. 야, 잠만 나 지금 마우스를 못, 나 지금 키보드를 못, 손을 못 대겠어. 대출기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지키지 않는 놈은 대부 쓰레기야. 하수도에서 데다가 퇴져버려. 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내에선 조용히.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은 함께 쓰는 장소입니다. 책은 소중히 다루고 꼭 원래 자리에 둡시다. 수다는 남에게 폐해가 되지 않도록 책을 조용히 책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 규칙. 식사 통화는 금지. 조용히 책을 읽읍시다. 책은 원래 자리에. 대출 기간은 엄수. 관내에선 조용히겠죠. 관내에서 죽지 않도록이었어? 일단 나갑시다. 어? 쉐란하고 디아로? 기분 탓인 걸까? 잠시만요. 너무 소리가 크네. 좀 소리가 크네요. 쉐란. 점점. 어라? 둘 다 이런 곳에서 뭐 하고 있어? 요사파이어. 이건 그냥 산책이야. 그렇구나. 난 지금 프로젝트장과 공부하다 오는 길. 넌 나한테 듣기만 했잖아. 그게 뭐야, 공부야? 예. 우와, 뭐야. 마크로니 단장 왜 그래? 짜잔. 꺄악! 로베리,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지네 씨. 아, 꺄악! 슝. 싫어, 가까이 오지 마. 벌레는 친구. 내 친구 아니에요. 괜찮아. 완전 친해질 거야. 우리라고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사이예요. 친해도 친해지게 됐다 하잖아. 친해질 건 절대 영원히 불가능해요. 정말 세상을 잃은 표정을 하고 있어.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 얘한테서 이런 표정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건지. 저기 우리 주변에서 뛰어다니지 말아줄래? 저기 프로짱 지는 맛있어? 먹지마! 이런 느낌으로 요사파이어 일행은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이 평화가 지속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아, 이거 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어떠신가요? 시시하고. 그럼 으로? 당연하지. 네, 알겠습니다. 아우, 헤드셋에 오랫동안 끼면 이게 귀가 아프더라고요. 마침인가? 응? 요사파, 학교 갈 시간이야.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자,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가방을. 자, 아, 그래. 가방 쳤어. 좋아. 뀨! 안녕, 프로젝트장. 안녕. 시간 거의 다 됐다고. 미안. 자, 오늘도 힘차게 가자. 그래. 갑시다. 그만 도서관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아마 학교는 왼쪽일걸? 누가 나 학교처럼 생기지 않았어? 어? 교장선생님이야? 교장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려보여? 교장쌤! 아니 왜 이리 젊으세요? 교장쌤이. 어라? 그리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뭐하고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겉보다 요섭하여. 네. 방금 반말하지 않았어? 오늘 숙제는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아. 아하. 아하하. 아, 아. 어이. 방가우 잡초 뽑기다. 잡초 뽑기 싫다고 이 새끼가 공부했는데 왜 싫어 이 개새끼가. 으기야! 로베리? 로베리 잠만요. 너 학교는? 오늘은 쉬는 날. 새끼가. 쉰 날이라니? 어쩌다 보니?
얘도 참 학교는 제대로 가야지. 괜찮잖아 오늘만 오늘만. 하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베리의 언니야. 정말로 상냥해. 로베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준다. 로베리 누구랑 이야기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학교는 빠지면 안 돼. 에이. 하지만 요즘 재밌는 놀이에 빠져버려서 말이야. 큰일이야. 재밌는 놀이? 이상한 불꽃의 터널이 있길래 안쪽으로 들어갈 순 없지만 어딘가로 이어서 있어서 재밌어. 응? 거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화염박쥐가 정말로 맛있는 거야. 그걸 먹었어? 좋은 목소리로 비...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공상을 좋아하는 걸까. 이건 언니로서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거겠지? 뭐할까. 마카로나 돌아오기 전에 마카로나 집에다 장난이나 쳐볼까? 마카로나에게 폐기를 끼치면 안 된다. 뭐 일단 갑시다. 학교 땡땡이 치고. 좋아. 마카로나 앞에 있었지만 장난치러 왔지. 인형이다. 지금까지 마카로나는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한다. 이거 전에 읽어봤는데. 완전히 회복되었다. 뭐지? 여기서 장난칠 게 없잖아. 채 들켰군. 아 마카로나네. 아 로베리씨 숙제는 제대로 제출하고 왔어요. 고마워. 뭐야 벌써 돌았구나. 유감. 네? 아무것도 아니야? 로베리씨가 쉬는 날에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네요. 응? 무슨 말 했어? 아니요. 그것보다 학교는 벌써 끝났어? 빠른 거 아니야? 네 뭔가 선생님들이 사정이 있다고 하셨어. 자 그럼 놀자. 아 네 그러죠. 뭐야 그 미묘한 얼굴은? 어차피 또 애벌레 잡으실 거죠? 아니 오늘은 모험 나갈 거야. 모험? 응 장소는 사과동산에 있는 숲의 동굴로. 에 거기 좀 이상하고 무서운 곳인데. 로베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불안해. 자 그럼 바로 사과동산의 안쪽으로 가보자. 네 로베리가 여기서는 민폐킹이군요. 누구 하나 정상인 사람이 없어 여기는. 프로즈도 츤데레라서 정상은 아니야. 츤츤거릴 것 같아. 말할 때마다 츤츤거릴 것 같아. 너 딱히 그런 거 아니까 막 이럴 것 같아. 딱히 그런 게 아니까 오해하지 마 이럴 것 같아. 쭉쭉 가겠습니다. 계속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 애벌레 애벌 슝 달팽이네. 달팽이하고 싸우자. 달팽이가 나타났다. 매직을 쓸 수가 없네. 달팽이는 상황을 보고 있다. 개새끼가 You win. 제 약하네요. 야 하나만 더 잡자. 레벨업 한다. 이게 되게 뭔가 경험치 작게 잘 끼워줘야 돼. You win. 20의 경험치 획득. 로베리는 레벨 2가 되었다. 마카로나는 레벨 2가 되었다. 노래 봐. 좋았어. 좋아. 난 루피야. 천사와 악마의 내가 바로 원피스다. 여긴데요 동굴 쭉 들어갑시다. 근데 다행인 게 타일을 걸을 때마다 랜덤으로 몬스터가 스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몬스터가 아예 그냥 스폰돼 있고 그걸 대화를 걸어야만 대전을 가능하니까 그건 편하네요. 젠장. 계속 이러네. 박쥐가 나타났다. 일단 저기 안에 있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아하, 얘네 좀 세다? 너희 좀 세다? 그래도 일단 쓰러뜨리긴 할 수 있네요. 60의 경험치! 와, 60이 나죠? 여기 있는 애들 그냥 다 잡자. 아, 그리고 좀 30분 다 됐네요. 그러면 저는 4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